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드디어 봉화에 왔습니다. 사실 봉화는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내임 오브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예천에 저희가 가는 박달식당에 이제 순대랑 오징어 볶음을 먹고 좀 나들이를 하려고 외할아버지를 불렀는데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들이는 무슨 밥만 먹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정말 저도 오랜만에 뵈는 할머니 할아버지여가지고 홀피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아, 뭐했네. 할머니 잘 지내셨니까? 무서웠노? 오해 지내셨어요? 마스크 좀 벗어 얼굴 좀 보여주고. 할아버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인사 한마디. 아, 인사. 어, 미운데 잘 왔나? 고맙다. 오랜만이시다, 할머니. 아, 오랜만이다, 지연이. 빨리 드세요, 할머니. 어? 빨리 드세요. 어, 알았어. 아따, 우리 할아버지 소주도 한잔 하시고. 나 막걸리 한잔 한다. 짠! 할머니 짠 해야지. 나랑 써줘. 할머니가 나 주시는 거야? 응. 엄마 이거 봐봐, 이 영광의 순간을 빨리 봐. 아니 짠 하려고. 안 하려고. 짠. 짠. 할머니 간이 어떻노? 좀 더 태야 되지 않아? 소주 좀 넣어야 돼. 할머니 후추 좀 드릴까? 할머니 그거 호불어가지고 밥을 착착 말아 드세요. 봐봐, 밥을 착착 말아. 한잔 먹고. 이야, 막창 순대 하나 잡수 할머니. 연한 걸로. 자, 새우젓 이리 얹어가지고. 이모, 클렌징 밤 이런 거 없어? 화장 안 해서 없지. 오일? 오일? 오일도 없고요. 오일도. 저거. 저 초록색 저거 있지. 저거 아니면. 이거? 어. 이거? 이거 언제 거야? 이거 안 지났을걸? 날짜 안 보인다. 오, 예스! 이게 진짜 좋아. 그래? 완전 잘 좋아져. 이거? 이거, 어, 이거 숙인데. 이게 뭐 더 현대에서 핫한 거라며. 대란 품절이란. 대란 뭐 뭐라 그랬어? 품절대란. 대란. 아니 클렌징 밤이야? 아니잖아. 클렌징 밤은 아닌데 써봐, 좋아. 아,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 지우고 써볼래. 그치, 이거 되게 좋아. 1차 지워야지 물. 대란 대란 품절은 또 처음 들어가지고. 내 이물 닮았나? 이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뭔데 이거? 와, 뭔데 더 현대해서 그래? 클렌징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쏘리. 다 지졌어요. 오희 이모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운동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해서 이 몸매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패드고요. 필립 패드 이거 이거. 네. 그리고 패드. 이건 안 써봤어요. 이번에 또 리필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본품을 한 내 생각으로 한 20통 쓴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지금 있는 게 한 13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이 자꾸 모이니까 언젠가에 한 번 리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리필이 나왔습니다. 패드 리필이 이렇게 내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원래 다 작고만 봉투, 한 요 정도 봉투인데 지금 이모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60매 패드가 들어있고 사과 패드라고 부르는데 홀리마켓을 저번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엄몽래 언제 오는지를 제가 라이브 방송만 키면 거기에 오셔서 맨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몽래 패드 앵콜이 많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써보시고 좁쌀이 정말 많이 개선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사실 여드름 개선 임상을 받은 패드라 트러블 있는 분들도 진짜 인생 패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드디어 리필
필이 나오면서 제가 마켓을 합니다. 제가 선 런칭을 할 거예요. 마켓에서 원래는 공식몰에서 3월 27일에 오픈이 되는 리필인데 제가 3월 20일에 엄몽래 마켓을 열거든요. 사실 엄몽래랑 요 패드를 만들기 전에 먼저부터 저는 샘플을 받아가지고 써본 패드인데 요 패드의 목적은 닥터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드여가지고 에센스 양이 적당해요. 이거를 여러분 쓰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거를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진짜 좁쌀이 심하시거나 이 트러블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 올려두고 나서 닦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안에 사과식초가 10%나 들어갔거든요. 사과식초가 또 모공을 깨끗이 닦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하가 0.4% 들어갔는데 역질 제거 성분이라 바하가 일단 요거를 한 통만 비워내셔도 제가 정말 미리 말씀드릴 이지만 진짜 깐달걀 피부로 만들 수 있어요. 제 친구 혜민이가 이마 부분에 좁쌀이 완전 이렇게 쫙 다 났는데 엄몽래 마켓을 저번에 진행할 때 일단 한 통을 써봐라 했는데 한 통부터 괜히 효과를 본 것 같고 이번 마켓 때도 바디 제품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크네 바디워시랑 아크네 트러블 케어 패드인데 이거는 등드름이랑 가슴까지 이렇게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요 두 개를 병행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한 세 통 정도는 바디워시 비워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끌거리거나 이러지 않고 저는 좀 뽀득뽀득하게 깔끔하게 잘 닦이는 바디 제품이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깨끗하게 좀 닦아주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단계 스킨케어 흡수도 도우면서 피부 그 메이크업도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다음 단계 스킨케어를 한 번에 싹 이번에 일단 피부 매끈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오돌토돌하신 분들 꼭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봉발리를 더 많이 찍고 싶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 제가 이제 다른 발리로 지금 왔는데 봉화를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여기 탈출하셔가지고 살림을 차리셔가지고 혼자 살림을 차리시면서 이게 남자의 로망이다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으셔야다 하여가지고 어디로 집을 하나 월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횡성에 있는 전통시장을 들려가지고 메밀전병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영월 메밀전병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메밀전병을 좀 사가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먹으러. 짜네. 야 여기 막 감자 부침집이랑 와 너무 맛있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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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돼? 네. 양미리 이거 몰라 아빠 뭔지? 양미리도 몰라?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거 있어? 그릴? 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딸기 그러자. 야 딸기 좋은데 여기 사장님! 엄마 이거 사자. 저희는 지금 또 뭐 아버님이 또 집 앞에도 막국수 마시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 아빠 입맛을 못 믿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 입맛을. 믿겨.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누구랑 싸우고 싶어요 진짜로.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여기에 갈 거예요 여기. 여기. 용둔 막국수에 가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어머 감자 찐만두도 먹자. 저희 주문 밀려있어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야 죽인다. 와 좀 사갈까? 안 달아. 기분이 확 좋아져. 와, 이게 강원도의 감자전입니까? 감자전 맛있어. 와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혼자 먹고 다닌 거야? 아빠 여기 한 번씩 먹는 이 맛있는 걸 혼자 먹고 다녔어? 그거 안 왔잖아. 우리 혜민이 이거 좋아하는데 진짜 감자 맛난 거야. 메밀만
만두. 감자. 감자 만두. 어머 이거 진짜 뜨거울 것 같아. 맨날 와야 같다. 어머 이 집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라니까. 사실 아빠 입맛을 못 믿거든요 제가. 이 막걸리가 맛있네. 이 막걸리가 서생원 메밀 꽃술.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새싹인가봐. 새싹이야. 나도 설탕 뿌리고. 어머 어머 어머. 참기름은 이따 뿌릴게. 참기름 없는 게 더 좋아. 말고 먹어. 나중에 뿌려 먹어. 이게 레전드인데? 어때요? 너무 맛있어. 깔끔하지? 응. 포토바지가 하나 있을 거라. 엄청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면 여행 생각이 난다 왜. 설탕이 좀 낮게 내야 맛있네. 됐다. 난 참기름 안 뿌리는 거 한 포. 나도. 그래 까끔해. 근데 비빔은 뿌려야 돼. 역시. 와 여기 레전드다. 우리 복순 씨도 좋아하는데. 한번 데리고 와야 돼. 대학에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아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왠지 이 집에 더 먹고 싶은 마음이. 혜민이를 주려고 산 막걸리. 어머 여기 너무 맛있어. 맛있지? 나 욕할 뻔했잖아. 아니 일단 국물이 텁텁하지. 깔끔한데 되게 동치미 베이스도 아닌데 저거 뭔 베이스냐? 모르지. 아 맛있네. 맛집이야. 면도 쫄깃하고. 너무 감자 좀 미친 것 같아. 그래 집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자. 집 잘 치워놨지 아빠? 어? 아빠 집은 기본적으로 가서 청소기는 밀어야 돼. 아빠 집의 장점 좀 얘기해봐. 한적하다. 해가 잘 든다. 조용하다. 어. 공기 맑다. 어. 불멍할 수 있다. 불멍부터 하자. 가자. 일단 데크가 있어서 좋아. 오케이. 웰컴. 이거 밭할 거고. 밭에 뭐 심어? 애플 망고나 심어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뜨났어? 아 불멍이다 불멍. 보자 집 보자 빨리 집. 바라바라바 오 좋은데? 아빠? 응? 좋은데? 이러니까 맨날 오는구나. 뭐가? 이러니까 맨날 오는구나 여기에. 우와 바라바라바. 여기 아빠 방이야? 엄마 이걸 여기 갖다 놨구나. 집에서 없어진 건 다 여기 있네. 그래. 아, 못 살아. 이거 침, 이거 소파는 뭐야? 이거 작은 아빠가 사준 거잖아. 아빠 방에 있던 TV 여기 갖다 놨어? 아니야, 이거는 정원이 거지. 정원이 거. 그리고 저거 또 있어. TV 두 대야. 와. 이거는 여기 인터넷 달았다고. 사은품 준 거고. 바라바라. 이거 내 거잖아. 뭐가? 이 냉장고. 냉장고 내 거잖아. 어 그래. 그러니까 사무실에 안 쓰던 거 여기 다 갖고 와. 아니 아빠 그리고 양념통이.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 있던 양념. 그건 뭐야? 거긴 어디야? 창고. 우와. 캠핑 장비. 바바바바바. 아빠 창고. 진짜 대박이다 엄마 이 집. 이제 내가 접수할게. 면 없다고 여기 나와야겠다. 그게 썩 나쁘지 않지? 어. 이제 혜민이랑 현이랑 내가 접수한다 여기. 신나가 신나. 비번 알려줘. 넌똥 뚜르던 넌똥 뚜르던 넌똥 뚜르던 넌똥 뚜르던. 세 마리만 구? 네 마리. 통통한 걸로 좀 해주면 안 될까? 우와 죽인다. 그렇게 하는 거였어?
아침에 잠깐 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봉아집보다 좋아. 3mm. 봉아집보다는 좋지 뭐. 그러니까. 봉아집 같은 거 이랄까. 그러니까. 버릴 거라 좀 버려. 그래, 여러분, 엄마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응? 그러면서 내가 소리 지르면 겁나 오란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아, 그래. 그래, 그건 잘 그랬다. 지영아. 예? 그건 잘 가챈다. 그쵸? 그래. 엄마, 제발 좀 버려. 버려야 우리가 가서 정리라도 좀 해주지. 알이 있어. 못 버리게 하니까, 아니, 농 말고 농 안에 있는 걸 버리라고. 저런 숯에다가 양미를 꼭 거두세요, 여러분. 무슨 맛이냐면, 횟집에서 오는 꽁치 맛인데, 알이 더 많이 들어있어. 혜민이가 올 때가 됐는데. 몇 시간 걸렸어? 한 2시간 한 20분? 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뭐가 생겼다고. 먹어볼게. 되게 맛있는데? 아빠 딱 좋아할 맛이야. 맛있어, 고마워. 와, 맛있다. 두부가 엄청 부드러워. 맛있는데? 너무 좋다. 아니, 요즘 두부가 맛있지? 아이고야. 너 다 컸다. 그니까. 아니, 무슨. 무슨 일이신가요? 진짜 맛있어. 맛집 찾았어. 지금은 이건 뭔가요? 요거는 항정살입니다. 와. 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항정살. 맛이 어떠신가요? 찌개요? 난리나네. 미쳤다. 미쳤다. 찌개요. 아, 너무 맛있다. 와. 녹아! 우와! 녹아. 입에서 녹아. 수없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혜민아, 너 저기 오뎅 끓여줘? 그 먹으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오뎅 끓이면. 고기 빨리 먹어. 먹고 열심히 먹을 것 같은데. 이혜민이 사온 포도. 동네 망신, 동네 망신. 야! 이게 뭔? 우리 클럽 절대 못 가. 클럽 가서도 우리 이러고 지잖아. 니는 클럽 알아. 마이소. 마이소. Good morning. 엄마, 근데 왜 라면을 그렇게 맛없게 끓여? 뭘 맛없게? 아빠가 물 준데 그대로 라면만 넣는데. 끓질 않잖아. 끓고 있잖아, 지금. 어디? 하나도 안 끓는데. 좋다, 캠핑 온 거 같고, 그치? 캠핑이지, 뭐. 매우하다. 이거 되게 맵다. 그니까.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횡성 집에 뭐 얼마나 자주 올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자꾸 횡발리를 하자고 하는데 횡발리가 될지 잘 모르겠고 한 두 번 와야 좀 정도일 것 같네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발이 진짜 많이 찍고 싶었는데 주인공들이 지금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 제가 좀 홍삼 좀 더 먹이드리고 촬영을 또 해보겠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